직장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국방연구원. 예, 국방과학원. 제1자연과학관. 제2자연과학원. 과학원. 예. 국방과학원입니까? 예. 국방. 이제 국방과학원. 예. 예. 북한은 어떻게 됐냐면 국가과학원은 민수입니다. 아. 이자 달린 건 다 군수입니다. 군수구나. 예. 아, 그렇게 구분됐는데 이 경제위원회 하면 이건 군수경제입니다. 이자 달린 거는. 이자 달린 거는. 예. 그 다음에 일자는 그것도 없고, 거저 정무원하면 인민경제고, 평생 국가과학원 하면 민수부문의 거고, 이자 달린 거는 이경제위원회 군수산업체. 이 자연과학은 국방과학원인데, 이것들이 그 원래 국방과학원이었는데, 비밀 보장한다면서, 76년도인가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제2자연과학원으로. 이 경제위원회가 나오면서 그것도 간판 바꿔버렸는데,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시대 말기인가 김정은 시대 초기에 다시 도루묵이가 돼가지고 지금 국방과학원으로 돼 있어요. 국방과학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김일성 대학. 그렇죠. 우리는. 뭘, 어디 가장 가고 싶었습니까? 직장을. 저는요.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군인이었어요. 남자라고 생각은 다 군인. 우리 사촌 오빠는 마지막에 인민부로부 작전 부국장까지 하시고 두 번째 사촌 오빠는 사군단 정찰 뭐 과장인가도 하고 우리 동생,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다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종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종군 기자가. 네. 그래서 인민군 신문사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군복 입고 기자 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걸 꿈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학원에서 한때 종사했다고 해서 김일성 족속 왜 다른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자꾸 그게 각자의 종사하는 자녀들도 자꾸 사회로 빠져나오니까 대대손손 방침을 내렸어요. 군수 국방과학 부문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아버지 뒤로 부모의 뒤로 거기서 복무하라. 그 대대손손 방침에 걸려서 내가 거기 끌려간 거예요. 참 봉건적이다. 네. 무슨 대대손손이냐고. 글쎄 대대손손. 그 명분도 우습게셨어요. 국방과학은 군수공업은 우리 제일 계급적 성분이 좋은 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급적 성분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말 잘 검. 예, 대대선선에서 품종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기자 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자 생활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북한 사회 그 속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정책 담당 기자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의 모든 지시, 교시, 뭐 이거 매일매일 내려오는 걸 매일 접했어요. 특별히 전달 다 해주거든요. 그게 쟤는 거기서 이제 소재를 찾아가지고 대중을 교양하고, 생산 활동에 추동하게 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책 기자에 대한 훈련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게 북한이에요. 정책 담당 기자는 김일성 족속의 혁명활동 큰 보는 거 똥집까지 알아야 돼요. 그걸 다 기억하고 글 나올 때는 그자들의 욕구, 본성, 요구에 맞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대중을 교화해야 되니까. 네, 교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사상으로 교화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족속 사상으로 교화해야 되니까. 그 참 완전히 그쪽 사람이 돼봐야겠네. 예,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 족속의 그 모든 이걸 가지고 거기서 글 쓰는 주제를 찾고 종자를 심고 모든 언어 선택도 그 원문에 준해서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막상 욕을 해내는 거 있죠. 그게 다 김일성 족속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에서 취사 선택해서 한다는 것. 그거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 출판 보도 활동에서. 저는 그 원칙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참 잘 할까? 욕하는 데는 욕하는 거, 공격하는 거. 그거 완전히 뭐 더럽게 욕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자니까 정책 담당 기자에 대한 훈련은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노자교 뭐요 다 암기해야 돼요. 지시문들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암기력이 뛰어나시겠네요. 아까 뭐 날짜 기억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암기를 부단히 반복하다 나니까 김일성 족속의 야망이 뭔가, 김일성 족속의 그렇지. 국가 비전이 뭔가, 김일성 족속이 이걸 세워놓기 위해서 수립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도가 뭐 지금 뭔가. 이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골수에 딱 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데서는 별 막힘이 없어요. 훤히 보이겠네요. 다 보여요. 기침하면 왜 기침했는가도 그 본질을 딱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걸 17년 동안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일을 열심히 10년 이상 하면 그냥 되게 경지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 조사기관에 또 왔을 때 북한에서의 경력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제2자연과학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 몇 년도 탈북, 속출이었어요. 아, 몇 년도 추방. 그건 난 속출심에서 내가 헛살한 것 같아서 난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지 하고 난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했어요. 경력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사관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이걸 보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직업이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공식 직업이. 정책 담당 기자 하면서 아주 지금까지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그런 일종의 예화, 좀 인상적인 거 들려주고 싶은 거. 그거는 너무 많지요. 그거는 너무 많아요. 나는 제일 코믹한 걸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1987년 4월 11일 예.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내가 현직 기자 4월 11일 김정일이가 두 번째로 국방과학원을 찾았어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중거리 하는 거 보니까 이젠 위성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위성 개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왔다 간 다음에 위성 개발이 어쩌고 4월 11일 과학자들까지 모였는데 김정일이가 위성 개발 지시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앞으로 우리 주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에다 김일성 장군 노래, 김일성 만수무강 노래, 당에 대한 칭송,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칭송의 노래들을 꽉 채워서 우주 공간에 쌓아올려가지고 계속 지구를 돌면서 노래를 방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 뭐든 하니까. 근데 난 그때 위성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없었겠죠. 네, 그때 그 우리 과학은 1국이 되겠나? 1국이 위성 3국인가? 그 위성 개발하는 거기에요. 이렇게 말하다가 아, 위성에다 김일성 장군 노래 내뭐 다 띄워서 올린다는데 피구 웃더라고요. 무가. 그걸 누가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란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ICBM 하라는 이야기. 네, 그 얘기였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시 한번 하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1987년 4월 11일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거는. 1947년. 그러니까 1984년 10월 25일이 중거리 미사일 67. 3년 만에 와가지고 87년도 4월 11일에 와가지고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87년 4월 11일.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화성 5호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화성 5호 지상 변동 시험이 성공이었다는 보고를 듣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동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진짜 신발도 씻고 그릇이 굳게 밀 놈이에요. 김정일이는 자기 주둥아리가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요. 굽 나와라 뚝땅 미사일 나와라 뚝땅. 근데
나는 그때 아 근데 개념이 없다니까 위성을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해서 전 우주권을 온 지구인이 다 아침 저녁으로 김일성 장군 노래 뭐 이런 걸 듣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장군 노래 어쩌면 비슷했더니 그 강구예요. 대륙간 미사일 개발하라는 소리야. 그거 위성 글쎄 뭐니뭐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해서 우주 공간에 그 누가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난 그때 그 단순한 원리를 깨쳤거든요. 97년, 네. 2007년, 네. 2017년 30년 걸렸네요. 네. 그거예요. ICBM만 네. 개발할 때까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84년 10월 25일부터 돌격제가 모여져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싼 게 93년도 5월인가? 아니다. 93년 5월인가 94년 5월인가 쐈어요. 제네바 해담 전야에 미국 제네바 해담 전야에 그때 뭐 1500km 나가게 돼 있었는데 뭐 1300km밖에 못 나갔다고 그걸 또 회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지금이 어지간히 성공 확률이 높아졌지. 84년 94년 2004년 2014년 30년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되게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는 SL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이 굉장히 이렇게 최종 병기를 해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전혀 걱정 아니에요. 그 북한의 잠수함 그 선박연구소라고 저 심포에 있는 연구소에서 심포. 예, 거기서 다 하거든요. 심포 그 연구소 딱 넘어가면 봉대보일러가 있어요. 가본 적이? 아 물론이죠. 심포요. 취재를 몇 번 갔댔거든요. 그 연구소의 실정이나 연구사들의 그 모든 상태를 보면 거기서 현재적이고 리더에 안 걸리는 잠수함이 나올려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겉으로 발표된 것에 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 신포 미사일, 신포 그 잠수함 기지에서도 큰 잠수함을 찍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련 중고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본다 이야기시죠? 아니 간첩을 나르는 잠수함 이상 종밀한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꽁치구물에 걸렸다면서요? 그 유고에서 아마 갔다가 그 모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잠수함을? 상호급인가? 그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북한 과학자들이 수준을 놓고 봐도 그렇고 나는 눈에 훤히 보여요.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북한은요 가짜가 많아요. 저 정주 오산 목재 공장이라고 군수 공장이 하나 있어요. 내 그 공장에 취재를 한번 갔던데 그 공장의 기본 미션이 뭔지 알아요? 가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외형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포진지처럼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처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 위장 무기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공장이 종주 오산 목재 가공 공장이에요. 그 목재 가공 공장이구나. 네, 외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 보총하고 자동 보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군사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 나갈 때 나오는 것들 그 모든 걸 거기서 다 나와요. 주로 거기서 큰 것들이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선일보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신 그 기고하신 거 그걸 보면니까 야 글 훈련을 진짜 잘 받으시고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야 이 글 훈련을 진짜 감동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그 뭐 자기가 평생 동안 받으셨던 그런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묘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맞이 하나 인정하고 딸이든 뭐든 맞이 하나 인정하고 그 밑에 것들은 맞이만 잘 되면 알아서 다 잘 된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관념이 있었어요. 옛날 분이 되나서 그거 항상 얘기했어요.
네가 남자라면 평양 감사는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6.25 전쟁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탐지기 부대로 해가지고 참전까지 했댔어요. 그랬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성분이 좋다니까 들어가서 저 고속 승진을 하다시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들어가자마자 북한군 군관이 되고 사병부 그런 것도 없이 군보위사령부 당위원이 오래 계셨어요. 지금은 보위사령부고 그 전에는 인민무력부 보위부였어요. 그게 오래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어요. 언젠가 계속 식사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는 간첩이 아닌데 걔는 간첩이 아닌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사람 자비하는 기관에 있다 나니까 그게 그분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보시죠. 네. 이제 보위부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북한의 그런 일종의 그 이 인민들을 통제하는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그 사회에는 당이 전반적으로 다 통제하고 당의 미션을 받아서 공개 경찰, 비공개 경찰이 있어요. 공개 경찰. 공개 경찰은 보안부. 보안부. 경찰이에요. 이 비밀 경찰은 국가 보위부죠. 아, 보위부라. 이건 비밀 경찰이에요. 이 선이 상관오지 북한 주민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그러면 군대를 넘어옵시다. 군대는 당 조직대로 있고 말하자면 사회의 보안, 비밀 경찰, 공개 경찰의 임무 업무를 다 수행하는 군 보위사령부가 있어요. 보위사령부가 있구나. 예. 여기를 말하면 기무사가 되겠죠. 기무사죠. 예. 예. 옛날에 기무사. 예. 저희 아버지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좀 사상범이라든지 불순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셨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참 김일성, 김정일이 최고 사령관이 되니까 그때도 술을 마시고 저 군사복 뭐 하루도 못한 게 조금 할 때 군사놀이를 잘해서 지금 됐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악마로 보시더라고요, 김정일이를. 지금 직책이 그 당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본인 물론 새끼들까지 다 죽는 체제 아닙니까? 하고 김정일이가 그 후계자로 할 때 우리 아버지 단칼 그 위대한 못했던도 실습을 안 했는데 김일성 딸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겁나는 이야기네. 네. 그런데 우리 딱 나구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구만 딱 했으니까. 입이 굉장히 무거운 분인데 그분이 그 다 하면서 북한은 훈장도 우습게 줘요. 년한 참은 계속 줘요. 북한의 훈장 수훈 기준은 받은 놈이 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받은 놈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간부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베라발 공화국 김일성상 김일성 훈장 공화국 용우 노력 용우 훈장 내놓고는 다 받았어요. 노력 훈장 그다음 국기훈장 1급 서너 개 2급 서너 개 이거 달고 허리도 못 펴요. 그거 다 달고 행사 때 나가면 뭐 이래요. 많은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알았지요. 저 체제의 그 문제점은 이미 중국에서 오래 사셨고 그랬던 분이니까 중국이 개혁개방하는 것도 보면서 그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탈북전야에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내가 어제 새까매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딸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막 우시더라고요. 저녁에. 아, 그렇게 기대했던 딸인데, 그렇게, 정말 장중복처럼 여겼던 딸인데, 잘 나가던 딸인데, 그 꼴이 돼서 나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막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장 자루를 꺼내오더니 내 앞에다 쫙 쏟아 놓으시더니, 이걸 다 준대도 쌀 한 키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았죠. 빨리 뛰라는 메시지였구나. 그때가 96년, 7년 정도 됩니다. 97년 4월 달이었어요. 97년 4월 달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은
평양에 계셨으니까 조금 덜 아셨죠. 중계 그걸 실상은 그때 기자니까 아셨습니까? 아, 고난의 행군은 뭐 북한은 이렇게 보면 제 76년간 고난의 행군 이름만 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 76년간 고난의 행군하는 나라고요. 내가 알았지요. 그건 하나의 정책적인 그 슬로건이니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그거 다 알지만은 고난의 행군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김책의 추방됐어요. 정확히 알았죠. 내가 김책의 추방될 때 지금도 그날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가 언제죠? 95년 12월 31일 날에 김책에 도착했습니다. 그 추울 때. 그 다음날이 1월 1일 설날이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겠네. 네, 그거는 그 추방 날짜에 안 되면 안 되니까 12월 31일까지 난 김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네, 전쟁이 일어나도 난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양에서는 이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갑니까? 그 교통도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갔어요. 갔어요. 네. 애들 애 데리고. 그렇죠. 신랑하고. 식구 다 짐은 다 뭐 다르게 하고. 세상에. 그때 이제 제가 또 잘인 거는 그때 우리 애 아빠가 외국에 유학을 유학도 가고 실습도 뭐 3년 한 6년 다녔던 유고슬라비아에도 갔댔고 우크라이나도 갔댔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구소련제 기물들이 많았어요. 그땐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걸 그래도 다 해서 우리 어머니네 집에 다 넘겨주고 온 것. 극하고 거의 알몸으로 김책에 내려간 거예요. 예.